산탄강의 시원한 물줄기가 크게 휘돌아 나가는 곳. 영험한 바위 하나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의 전설이 특별한 공연으로 만들어진다는데요. 주민들도 열일 제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공연을 제안하고 무대부터 소품까지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만능 재주꾼 이건재 씨. 공연장 입구엔 동화책 홍보 부스가 차려졌는데요. 너희들 이름이 나와 있어. 되게 신기해. 오. 아이들과 의문의 동화책을 만든 두 번째 주인공 윤수정 씨.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 이수인 씨까지. 특별한 세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험한 산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차 한 대. 허리에 힘 빼세요. 허리 아파요. 차 흔들린 대로 같이 흔들려줘야 돼. 안 그러면 허리 아파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이건재 씨인데요. 나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네, 이 느낌이. 무슨 선사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원시림 같은 곳을 지나니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한탄강과 마주합니다. 하여튼 운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피서졌어. 고기도 많이 잡고. 이거 하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특별히 재주 있는 애들은 손으로 맨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몰아가거든.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거 발로 차니까 바로 차나가. 진짜 나도 봤어 내가. 처음엔 놀러온 지인들 구경이나 시켜주자고 나섰던 일인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건재 씨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정말 좀 놀랬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관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까도 뭐 바위를 좀 큰 거 지나갈 때도 이게 약간 주라기 공원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 그런지 정말 산속에 속속들이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덕분에 참 눈이 호강하고 간다. 보통 외지분들은 한탄강이 포천에 흘러간다는 것도 잘 모르세요. 거기 와서 강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아, 철원의 한탄강이 아니고 포천의 한탄강이 흘러간다고? 그리고 이런 곳이 있다고? 마치 그분들 데려오면 뭐 내 거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은.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죠. 어린 시절 수영하고 뗏목 타고 해지는 줄 모르고 놀던 한탄강. 인테리어 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한탄강만큼 멋진 곳은 없었다는데요. 귀향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한탄강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뭔가 이 지역 사람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냥 한탄강인 거죠. 조금 발전적인 한탄강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한탄강. 오랜 시간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했던 한탄강. 오늘 이곳에서 이건재 씨는 청년들과 함께 특별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널려 있어. 이거는 우리 렌저를 기는 카약 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놀러 온 애기들도 다 다쳐.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강에 카약을 띄운 이유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인데요. 봉사자들의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강은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처럼 펼쳐 보입니다. 와, 정말 절경이네요. 이런 풍광을 걸어서는 볼 수 없잖아요. 강 아래서 강 수면하고 같은 높이에서 봐야 이런 절경이 보이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다 이게 이런 강물에 또 침식돼서 화강암이 저런 동굴들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은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강물에 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는데요. 물이 안 썩으니까 이제. 나뭇가지에 심하게 뒤엉킨 그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원래 쓰레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여름에
한 두 달 넘게 비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기 넘쳐서까지 이제 물이 잠겼었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지금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둘레길이 만들어졌는데 쓰레기만 보고 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네. 외부에서 오신 탐방객들이 한탄강을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 천지 한탄강을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자연적으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니까 이 지역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막 건너와요. 오, 북한군을 만나셨는데요. 원스타시네. 웃기죠, 이런 거 내려오고. 비 많이 오는 여름이면 정화 활동을 매주 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한탄강을 지키려면 절대 놓을 수 없는 일이죠. 좋았어요, 잘했어요. 마지막 팀까지 무사히 내려오면 오늘 작업은 종료. 강에서 주운 쓰레기도 한 대 모으는데요. 이런 수고 덕분에 한탄강은 조금 더 깨끗해졌겠죠?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갑니다. 물듬이라는 곳에선 예술가들이 모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요. 수정 씨가 대표를 맡고 있죠. 오늘도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얘 다리 좀 봐라, 다리. 영수증 다리 연습해? 줄넘기 하다가 피크닉 때. 어머, 웬일이야. 근력을 키워.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그러지. 앉아서 공부할 건 아닌가 봅니다. 함께 차에 오르는데요. 오늘 잠들은 좀 잘 잤어? 아니요. 아니요? 일요일인데 오늘 늦잠 자야 되는데, 그치?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다. 황금 같은 일요일을 반납하고 달려가는 곳. 숲엔 봄의 기운이 가득한데요. 소풍이라도 나온 걸까요? 아이고, 걷기 힘들겠다. 위기의 순간, 슈퍼맨처럼 나타난 사람은 이건재 씨. 고개 들어서 저쪽 바위 한번 봐보세요. 웅장한 바위가 모두를 압도하는데요. 한탄강의 명소 화적연입니다. 농부가 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탄강 물이 이렇게 많은데 농사 지을 물이 없어서 너무 하늘이 원망스럽다. 3년째 가뭄이군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던지고서 한탄을 하니까 거기서 용이 솟구치면서 비가 왔다는 그런 네, 전설이 있고요.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물속에서 용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가뭄인지. 그런데 왜 수정 씨는 이곳에 왔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지질에 관해서도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을 할까 하다가 학문적으로 보다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만들면은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 답사를 온 거죠. 둥당둥당둥당 그 북 튀는 소리만 북인지 장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장군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유 세상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좀 물구설하네 이제 그러지. 그러면 그렇고 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비가. 그 비가 안 오다가 가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직접 듣는 옛날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진짜 오는 길은 진짜 힘들고 막 갈 때마다 다리도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경한 거 보니까 너무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나서 거기에서도 영감을 더 받을 수 있고 그걸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가 지나고 다시 물듬 공동체를 찾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물이 많은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화적연에 내려오는 전설을 모티브로 임미연 선생님이 동화 글을 쓰고 사파로 들어갈 배경과 캐릭터는 물듬 예술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놀랍게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책이랍니다.
호평을 받은 동화책들은 책의 배경으로 쓰인 작품들과 함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 멋지게 전시되어 있죠. 그래도 여전히 책만 들고 홍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일단 프린트라도 해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린트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이제 교육 콘텐츠로 쓰는 것처럼 이제 읽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올리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죠. 무엇보다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어떻게 하면은 수익 창출이 나고 거기서 우리가 또 다시 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이들이 바라는 건 단지 동화책을 계속 만드는 것. 큰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알아가는 것. 그냥 아, 우리 고장에 대해서 조금의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각.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한 남자. 추적추적 비도 내리는데 어딜 가시게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게 마을 주말 농장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주말 농장에서부터 마을을 쭉 한 바퀴 둘러보게 되지. 첫 번째는 이 농부들은 곡식의 자식이야. 그래서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번 둘러보고 풀도 뽑아주고 또 혹시나 이렇게 병해충이 있을까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마을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수인 씨. 산책이 끝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뭘 하시나 했더니 독서 삼매경. 이것도 참 오래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3년 안에 1000권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4년 8개월 만에 그래도 1000권의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럼 3일에 2권씩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 반성하게 만드시네요.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건지천으로 역류하다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현무암 협곡. 시커먼 가마솥 솥뚜껑을 닮았다고 해서 가마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바로 그 가마소 너머에 수인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마을에 찾아온 귀여운 손님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왔답니다. 뭘 하려나? 자, 1인당 7개. 거기 앙금 7개 쓰라 그랬죠. 7개 이렇게 반달떡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장미떡이나 사탕떡 만드는 거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굴리면서 많이. 얇은 떡을 겹쳐 말아서 가운데 부분을 굴려주면 장미떡 완성. 쌀클레이라고도 하는 떡 만들기 체험인데요. 고운 빛깔, 예쁜 문양의 떡들이 뚝딱 만들어지니 아이들도 신이 납니다. 귀동마을 처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다시 또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직접 와보니까 장독대나 아니면 가마소 같은 포천 전통에 느껴지는 것을 봐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하던 농촌에서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서비스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능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1주민 1자격증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최초의 팜스테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1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가구당 한 명씩은 반드시 자신의 재능으로 마을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이런 전문성도 중요했지만 진짜 성공 비결은 따로 있답니다. 저희 교동마을은 사실 작은 광산촌이었어요. 광산에서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아, 이러한 마을이 또 광산이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쇠퇴하게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수물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동 고향 땅을 좀 떠나게 됐죠. 농토 하나 없는 척박한 산비탈에 둥지를 튼 교동마을. 가진 것이 없으니 똘똘 뭉칠 수 있었고, 수익을 올리는 농촌 관광도 일찌감치 생각하게 됐죠. 마을 수익금으로 노인연금과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농촌 마을이 됐습니다. 이젠 이런 농촌 살리기 방법을 배우겠다고 멀리서도 찾아오죠. 대문이나 뭐 이런 당장은 없어요. 그냥 울타리 개념 오는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담장은 하지 말자, 대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 아래 동네 살 때 옛날에 그래도 도둑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은 도둑이 올 수가 없어. 사방이 다 뚫려서 다 보이니까 도둑이 어딜 들어가지를 못해요. 존경심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제일 감명 있게 받은 거는 죽어가는 마을을 좀 젊은 나이에 새롭게 살려보겠다라고 일찍 깨우친 거예요. 제가 좀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그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직 마을 일만 생각하며 살아온 이수인 씨. 그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완전 자립 마을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일부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을 기업입니다. 앞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이수인 씨. 대표님, 대학교에는 어떤 일을 오셨어요? 아, 여기 지역 주민들 응원하러 왔죠. 남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체육관에선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와, 학생들의 흥겨운 놀이패 퍼포먼스에 물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전문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서 실제 그 화적인 경치를 놓고 하는 종합 그런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난생 처음 무대에 서는 신인이지만 포부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주민들이, 아, 거기 가니까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서 제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때 고운 음료 들고 나타난 천사들이 있었으니. 자, 여러분 와서 음료수 한 잔씩 갖다 드세요.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우와!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최고!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선의로 기획한 공연. 부족한 예산은 열정으로 채웠는데요.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역시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 힘들고요. 지금 뭐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돼지열병도 간혹 또 일어나고 있고. 두 번이나 연기된 공연. 이번엔 열릴 수 있을까요? 옆에서 팔로 하나만 잡아주면 어느 쪽으로 등장하시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스태프들은 공연 준비로 바쁜데요. 어? 나직은 얼굴도 보입니다. 이모 씨, 여긴 웬일이세요? 이쪽 지역에서 그 실경 뮤지컬을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역민분들과 분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약 한 50여벌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예전에 그 화작연에서 기우제를 지내셨던 그런 모습을 담아서 현대적이면서 좀 풍성한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드디어 해가 기울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공연장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야외 객석에 앉으면 우주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데요. 작은 선율도 마음 깊숙이 파고들죠.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이곳 화저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동네 안악들이 키질로 북으로 큰 소리를 내서 화저견 물속에 잠든 용신을 깨우면 큰 비가 내렸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한 공연입니다. 3년에 걸친 공연이 끝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큰 숙제를 한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잘 끝나서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전경 앞에서 화저견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영광이고 이런 것이 계속 또 좀 잘 준비돼서 매해 멋진 공연으로 뭐 포천 시민뿐만 아니고 또 이제 저희 관광 자원으로서 뭐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좋은 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 공연은 대성공! 실제 장소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라 관객들에겐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예술의 전당에서 봐야 되지 않나. 너무 아까워요. 사실 우리 부부가 보기에 너무 아깝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색다르고 아주 좋았습니다.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한탄강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받았듯 선물 같은 하루를 나누죠. 한탄강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어울려 맑게 흘러가는 강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